호박 찰떡을 만들겠습니다. 호박 반개는 씻어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자른 호박의 씨를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한 호박은 크기에 따라 3-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찜기에 쪄주세요. 처음부터 껍질을 벗기고 찌셔도 됩니다. 찜기에 쪄낸 호박은 속만 준비해주세요. 긁어낸 속은 150g 정도 됩니다. 여기에 설탕 20g을 넣고 으깨워주세요. 호박의 당도에 따라 설탕은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찹쌀가루 100g을 넣고 섞어주세요. 건식 찹쌀가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공 모양으로 만든 반죽에 빵가루를 입혀주세요. 빵가루를 입히면서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약불로 구워주세요.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셔도 되고 기름을 조금만 넣고 구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